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번째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든 광주 집값의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딴 기준금리 인상에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몇 달째 거래되지 않은 매물이 게시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거래가 3분의 1로 줄면서 올해 광주 전남에서 폐휴업하는 공인중개사만 282곳에 이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개사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전국적으로 뭐 매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이걸 풀어야 돼요. 지난주 광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하락했습니다. 이 100주 넘는 고공행진은 지난 7월 둘째 주부터 마이너스로 꺾여 5주 동안 0.01%에서 0.02%로 소폭 하락하다 이 지난주 갑자기 0.05%로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집값 상승세를 견인해온 남구가 0.08%, 재건축 재개발로 과거 활발한 거래 실적을 이끌었던 동구가 0.06% 하락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광주 지역에 새 아파트가 3만여 세대 넘게 공급될 경우 미분양 사태도 우려됩니다. 광주시의 어떤 주택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층이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는 공급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급을 좀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전문가들은 신규 아파트보다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 지자체와 정부가 개입해 구축 아파트 매매와 임대 유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광주시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강기정 시장이 의회의 신규 도로 예산 증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보도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는데 진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 시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불효 불급한 도로 예산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마치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도로 건설 예산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자 광주시는 신규 도로 예산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이 추경안 심사에서 광주 송정역 선상 역사 증축 작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총사업비를 당초 5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호남고속철 2단계 완공 등으로 광주 송정역의 운행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광주시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도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와 무안 그리고 신안의 행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의 논의 과정은 기존의 단체장 중심이 아닌 시, 군민들이 먼저 나서는 방식으로 제안됐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무안반도 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와 무안 그리고 신안의 행정통합을 통해 전남 선안권의 물류와 관광을 책임지는 광역경제권 조성과 자족도시 건설 그리고 청년 인구 증가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 충남 등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의과대학 유치에도 무안반도 통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또 단체장 중심이 아니라 부녀회 등 시민자생조직과 시민단체 간의 유대와 협력이 우선하는 통합 논의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신안군을 설득하고 또 우리 군민들을 설득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시민과 군민, 여기서 협의를 하고 끈끈한 인연을 맺자 이런 겁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서남권 통합성장추진단을 신설하고 신안군과의 통합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안군은 이전에 통합 실패라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통합된 도시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목포시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안반도의 통합에서 무안군은 시 승격이 먼저라면서 한 발 뺀 상황이어서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차례 무안반도 통합 시도가 번번이 실패한 가운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지난달 운항이 재개된 무안국제공항의 탑승객이 14,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안군은 운항 재개 이후 한 달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모두 104편이 운항됐고 평균 탑승률은 79%, 탑승객은 모두 14,7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베트남 등 3개국 5개 노선의 국제선 운항 이외에도 무안과 하노이 간의 국제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는 김포와 제주 노선을 주 4회까지 증편할 예정입니다. 국산 1호 사진기가 생산된 건 지난 1952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기가 만들어진 곳이 서울도, 수도권도 아닌 순천이라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가 등록문화재가 됐는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커다란 원판 필름을 사용하는 대형 뷰 사진기. 1952년 생산된 국산 1호 사진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사진관을 운영하던 김철우 씨가 국산 사진기를 직접 만들겠다며 순천에 터를 잡고 세운 동남사의 첫 생산품입니다. 사진기마다 상표에는 순천이라는 영문이 또렷합니다. 1952년부터 1976년까지 네 가지 모델을 생산했고 특히 주민등록법 시행으로 증명사진 수요가 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약 70대에서 80대를 생산해내야만이 전국에 이 출하가 됩니다. 그때 이 직원들이 한 40명까지 됐고 밤일까지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 사진산업을 이끌며 국산 정밀기계 분야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업 26년 만인 1976년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면서 아쉬움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런 정도의 열정과 기술 발전 속도로 미루어 이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카메라가 한 회사 정도는 지금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진 산업의 발달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지난해 말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지만 마땅한 보관 장소와 활용 방안이 없어 대학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신세입니다. 동남사가 있었던 애터에 전시, 교육장, 체험장을 만들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사진 체험과 교육의 공간, 또 로컬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신안군이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 박지도에서 모레부터 한 달 동안 퍼플섬 버들 마편초 꽃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버들 마편초는 봄부터 가을까지 보라색 꽃이 피는 단연생 식물로 축제 기간 퍼플섬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약 1,000만 송이가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안군은 봄 라벤더와 가을 아스타 국화꽃 등 계절별로 피는 대규모의 보라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3도 안팎에 머무르며 낮에도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2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는 4~5도가량 높겠는데요. 그래도 예년 이맘때보다는 낮은 기온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최대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선하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2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광양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영암 30도, 장흥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교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